2014년 4월 28일 화요일 선문대학교 성화학습 기숙사에서 기숙사 새벽 체험 반범대 출범식이 있었습니다. 성화학습은 선문 가족 마을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 응급구조학과 경찰행정법학과와 연계하여 학생 자율 응급구조 대 및 학생 자율 치안 반범대를 구성하였습니다. 학생 자율 새벽 치안 반범대는 새벽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행위 등을 예방하여 기숙사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새벽 시간의 생활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. 새벽 치안 반범대는 학기 중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새벽 4시에서 5시 30분까지 성화학순 관내외 순찰 방범 활동을 합니다. 또한 경찰행정법학과의 경우 전공 지식을 활용한 전공 실습 기회 및 재능 기부형 봉사로 봉사 의식을 함양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.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런 활동에 관심이 많고요. 누리캅스라는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못하게 되어서 비슷한 활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지원하게 되었고요. 마침 대장직을 뽑는다길래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가보는 성화학습이 안전한 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이번 새벽 치안 반범대 활동으로 기숙사의 치안 유지와 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이 더욱더 편안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.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경은 기자였습니다.